쇼미더코민.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가격이 급등해서 15억을 넘겼을 때 대부분 매도 시점을 지금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. 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는 영등포 아크로타워스 케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영등포 아크로타워스 케어 34평형을 분양을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. 아주 오랜 기간 보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왔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 것이죠. 가뜩이나 이 15억이라는 가격이 현재의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의미하는 그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가뜩이나 이 영등포 같은 경우 과거에 영등포의 아파트가 그냥 15억을 훌쩍 넘겨버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 보유하고 가셔야 될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영등포 뉴타운의 대표적인 결과물인 것이죠. 제가 서울 안에서도 가장 성공한 뉴타운 사업으로 태어난 아파트들 중에서 대표적인 샘플로서 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. 가격이 이분이 만약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지금까지 갖고 오셨다면 한 10억은 몇 년 동안 충분히 버셨던 것이죠. 이제 벌만큼 벌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기왕에 이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아서 이 좋은 시장에 계속 갖고 계셨다면 최대한 그 수익률을 높여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겠죠.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실거래 가격이 올해로 넘어와서 이제 15억을 넘겨버린 상태입니다.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들은 직전 실거래가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다 약간 더 높은 가격대의 매물이 나와 있고, 그리고 뭐 전세도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뭐 7억 중후반 정도로 뭐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만, 또 이 전세 매물 또한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대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. 전세가율이 서울 수도권의 이 괜찮은 지역들의 흐름 50%에서 60% 사이 그 구간 안에 잘 들어와 있는 안정적인 가격대로 보여지고, 그리고 15억을 넘긴 이후에 매물 자체가 희소하다 보니까 한 건 한 건씩 거래되는 그 거래 가격이 좀처럼 15억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가격 구조라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더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 가격 구조 하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아닌 노후화된 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혼자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40% 혹은 뭐 30% 그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.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가격 구조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. 밑에서 전세 가격이 잘 받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주변 지역하고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. 아크로타워스 케어에서 이제 조금만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여의도가 나옵니다.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여의도 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생겨나고 있죠. 기존에 제도로서 묶어놨던 여의도에 재건축을 할 때 한강변 제1열 15층 이내로 묶어두었던 그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 재건축 사업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. 사실 재건축의 속도라는 것이 정부 정책에 의한 규제 이것도 물론 작용을 합니다만 결국은 돈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길 수가 있을 것인가, 계산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하고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, 기존에 이 사업성을 저해했었던 사실 15층 이내로 묶는 것은 상당히 큰 사업성의 마이너스 요소인 것이었죠. 그 부분을 풀어주겠다면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러면 당연한 수순으로 사업 속도도 참여하는 사업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.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주변부의
일으킬 수 있는 영향은 당연히 이주 수요일 것입니다. 그렇죠? 여의도에 거주하시던 뭐 세입자들 혹은 뭐 집주인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상지를 찾아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만한 혹은 뭐 새로 매수해서 들어갈 만한 아파트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근접거리에서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가 이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일 것입니다. 생활 기반을 거의 비슷하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. 그리고 지금은 아크로타워 스퀘어 혼자 좀 외딴 섬처럼 나 혼자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 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양상입니다만 주변부에 아직 개발이 다 완료되지 않은 영등포 뉴타운에 남아있는 구역들이 최근 들어서 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 시점 남아있는 영등포 뉴타운의 다른 구역들이 개발을 진행하는 시점이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면 일종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파셔야 될 이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잘 좋은 아파트 분양 받으셔서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해 오셨고 기왕에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신 김에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더 가져가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